오늘은 대방어를 맛보러 모슬포 부두식당에 왔어요. 평소 육군에는 강한데 해군에는 약간 약한 모습이라 주변 지인에게 추천받아 갔는데요. 가기 전에 좀 알아보려고 네이버에 검색을 했더니 완전 광고판. 그래서 여길 갈까 말까 고민하는데 벌써 도착했네요. 입구부터 문정성시고 안에도 사람들이 엄청 붐비더라고요. 운이 좋아 바로 자리 잡고 고민할 필요 없이 대방어를 주문하려는데 네, 고장났고요. 상차림은 딱히 특별함이 없고 기다리는 동안 고등어만 먹고 또 먹고 또 먹다 보니 오늘의 주인공 대방어가 나왔네요. 고기에 기름기가 잘잘 흐르는 게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워 아 여기로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약간 참치 느낌도 나서 바로 고추냉이에 살짝 찍어 김에 싸먹었더니 와 쫄깃쫄깃하고 찐득찐득한 게 진짜 일반 회랑은 다르더라고요. 살아있는 대방어들을 그 자리에서 바로 머리치고 꼬리쳐도 파닥거리는 싱싱함에 아이들도 얼마나 잘 먹던지 순식간에 클리어. 바로 매운탕으로 들어갔는데 딱히 특유의 시원한 맛은 없는데 뭔가 고기 육수 같은 찐득함?